주방사 김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강 이윤아예요. 줄였네? 네. 자, 별다줄.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합주 파트 1, 2, 3를 합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60bpm부터 점점 속도를 올려서 100bpm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합쳐서 연습을 해보라고 해서 지금 한번 메트로놈에 맞춰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게 60bpm이요. 이렇게 1부터 2, 3 다 연결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큰 합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속도를 좀 더 올려서 80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에이. 자, BPM 80이에요. 굴씨 덕다다구다구 덕다다구다구 준비됐죠? 준비
보셨죠? 아. 손을 이용하십시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교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기교, 퍼포먼스적인 거. 우리가 스틱 돌리기도 배웠고 다 했죠. 기본 굴신에서 뭐 이제 발을, 양발을 자유롭게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 파트 1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에 기본 베이스가 뭐죠? 휘몰이죠. 덩 따다구다구인데 이거를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만 쳤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맛있게 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만 주세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덩 따다구다구. 자, 구음은 뭐죠? 아, 소리를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게 구음이에요. 자, 제 구음을 잘 들어보세요. 덩 따다구다구.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덩으로 포인트를 주시고요. 구다구를 점점 세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본 박치기도 힘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덩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하게 치세요. 덩에만 강조를 하시고 특히 파트 1의 주고받기 박자하는 포인트는 태예요. 이 태 소리로 주고받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사진 촬영했을 때 몰아주기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몰아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태가 그 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팀이 태를 칠 때 A팀은 기본 베이스인 북을 칠 때 북으로 힘을 칠 때 약하게 치세요. 그냥 대신 덩은 조금 더 세게 포인트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 칠 때 있잖아요. 태 칠 때 주의할 점은 태는 세게 치나 약하게 치나 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북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여기를 치다가 태를 칠 때 이쪽을 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이 북은 살살 칠 거니까 북 가운데 소리와 밖에 소리 치는 게 훨씬 더 약하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태랑 가깝게 가세요. 가깝게. 그래서 여기서 했다가 태로 갈 때는 바로 그냥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짧게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기본 굴신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양 발을 자유롭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태를 칠 때 기본 굴신이 아닌 앞뒤 굴신으로 갈 겁니다. 앞뒤 굴신. 이크, 에크. 앞뒤 굴신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쪽 발, 편한 발,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오른발이 편하면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이 편하면 왼발을 앞으로. 한쪽 발을 빼주시고, 앞뒤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은, 북을 치고 태를 칠 때는 인사하듯이 숙이세요. 몸을 숙이세요. 몸을 숙이시고 태 부분을 바라보세요. 앞부분. 그러면은 이 동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북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북을 숙인 사제로 치면은 앞으로 가는 게 그다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여세요. 북을 칠 때는 몸을 열고 기본 굴신을 하세요. 북 따다구다구. 태를 칠 때는 앞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인사하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몸에 힘을 푸시고 느끼셔야 돼요. 박자를, 흐름을 덩 따다구다구 덩 따. 이 흐름을 느끼셔야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덩 따다구다구 태 따구다. 목에 힘을 푸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구세요.
굴신을 하시면서 대신 몸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 북다다구다구, 탯다구다구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덩을 강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를 세게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를 칠 때 몸을 앞으로 인사하듯이 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북 따다구다구 태 따구다구 이거를 한 세트로 보고 여덟 번 반복을 해볼게요. 준비. 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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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몸을 여세요. 앞으로 여세요. 앞으로 몸을 여세요. 잠깐 지금 왜요? 치는 거 한번 볼게요. 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잘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한번 볼게요. 5, 6, 7, 8 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까 이런 동작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동작을 장난꾼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자, 굳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느리니까 상관없어요.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힘들고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리고 너무 과하게 안 가도 돼요. 처음에 북칠 때 몸을 열어놓으면은 살짝만 가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가지 말고 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북칠 때 몸을 열고 살짝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대로 저를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네 번만 해볼게요. 한 세트를 네 번. 덩, 따다구다구, 탯다구다구, 5, 6, 7, 네. 자, 그 다음 배워볼 거는 퍼포먼스적으로 우선은 태칠 때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당연히 가야죠. 근데 길죠? 앞에서 숙인 상태로 불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숙인 상태에서 기본 불신. 대신 목에 힘을 푸세요. 목에 힘을 푸세요. 그거 있죠? 옛날에 우리 아빠 차에 보면은 목에 스프링 달려있는 강아지가 있을 거예요. 차가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목에 힘을 푸세요. 몸에 힘을 다 푸시고 느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아래 있어요. 이거는 이제부터 점점 세게로 갈 거예요. 자, 아래랄 네 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앞에 네 개는 약하게, 마지막 세 개는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키포인트, A 팀이 여기 서 있죠. A 팀 그리고 B 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볼 거예요. A 팀은 B 팀을 볼 거고 B 팀은 A 팀을 볼 거예요. 아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팀은 바로 아래 들어가죠. 그래서 몸을 트세요. 몸만 트세요. 몸만. 근데 스틱도 그럼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아래 근데 처음 네 개는 약하게 아예 아래 세 개만 강조.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몸을 트셔야 돼요. 아예 몸을 트세요. 왜? 우리는 지금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네 번 가볼게요. 저는 아래랄 덩따다구다구 이거를 네 번.
다음에 덩따다다고 아래라래라를 네 번. 네. 자, 같이 해볼게요. 덩따다다고 아래라래라래라 5, 6, 7, 8. 왜요? 아 저도 이게 자 B팀은 아... A팀을 봐야 돼요. 길이 오케이 다시 한번 5, 6, 7, 8 자 중요한 거는 소리가 작아지면 내 몸도 작아지는 게 보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면은 몸을 작았다가 크게 만드세요. 소리에 맞춰서. 이해되시죠? 네. 하나의 율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박자를 느끼셔야 돼요. 계속 느낀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느껴야지만 그거를 내 몸으로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똑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 아렐테테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줄일게요. 소리를 아예 줄일게요. 그래서 아렐테테 6개 치잖아요. 그거를 아예 소리를 작게 해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소리가 작아지면 몸도 어떻게 하라고요? 작아지세요. 쉬지 말고 자 몸도 같이 작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자 집중 아래 자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작아져도 굴씨는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박자를 놓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5, 6, 7, 8 여기까지 6개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7, 8을 점점 세게 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몸도 같이 키워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1, 2, 3, 4 이해되시죠? 원래 여기 한 가지 동작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배우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합주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덩따다우따우에서 덩을 강조하시고 나머지는 약하게 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테는 최대한 약하게 그리고 테를 칠 때는 앞으로 몸을 굴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라래라래랄 부분은 각 팀을 바라보는 걸로 소리는 아래라래라래랄 네 개는 약하게, 세 개는 점점 세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 테테는 아예 줄이세요. 아, 거의 들릴 듯말 듯. 몸도 같이. 아래 테테 6개 해주시고, 아래 테테테테테테! 이것도 점점 세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자, 합주 파트 1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놈 없이. 덩! 따다 구다구, 둘! 따다 구다구, 굴씨! 굴씨! 5, 6, 7, 8 몸을 여세요.
네, 오늘 준비된 동영상은 다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주 파트 1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히모리 장단 덩다다웅다웅을 다 약박으로 치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덩에만 약간 강박을 두라고 했어요. 정박을 찍듯이 덩다다궁다구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약박으로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고받기 박자 연주는 태가 강조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북을 두드릴 때 덩만 강조를 하고 최대한 약박으로 두드리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태 부분은 크게 치나 약하게 치나 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살살 두드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북 가장자리를 두드리면 가운데를 두드리는 것보다 소리가 약하게 들려요. 그래서 약박 칠 때는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드릴 태와 가장 가까운 자리, 거기가 앞쪽에서 앞에 태를 두드려야 되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를 두드리거나 북을 두드릴 때 양 발을 이젠 자유롭게 사용을 하세요. 박자는 손에 익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발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발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를 칠 때 앞으로 숙여야 되기 때문에 편한 발 아무 쪽이나 오른발 왼발 아무 쪽이나 한 발을 앞으로 내놓고 앞뒤로 굴신을 변경해서 태를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신을 할 때 태 두드릴 때 앞으로 인사하듯이 굴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목에 힘을 푸세요. 몸에 힘을 다 풀어야지만 왔다 갔다 할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힘을 풀고 전체적으로 몸을 풀고 인사하듯이 태 부분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려면은 북을 칠 때 몸을 최대한 열고 기본 굴신을 하면서 여유 있게 치시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랠아랠알 이 부분은 각 팀을 바라보면서 처음 4개 아랠아랠은 작게 나머지 아랠알은 점점 세게로 하시면서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각 팀을 그때 몸도 같이 소리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점점 세지니까 몸도 작아졌다가 크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랠테테 6번 그 다음에 아랠테테 1, 2, 3, 4, 5, 6, 7, 8 이 부분을 아랠테테는 아예 작게 6개는 아예 작게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부분은 점점 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도 소리처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굴신으로 계속 리듬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주 파트 1 퍼포먼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은 박자를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난타에 대한 기교들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멋진 합주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합주 파트 1, 2, 3가 있으니까 오늘은 합주 파트 1에 대한 퍼포먼스를 배워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합주 파트 2 퍼포먼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